분필이 많이 없어졌는데 분필이 다 깨져버렸지. 내가 이렇게 하다가 꺼내요. 깨쳐가지고 그럼 이따 꺼내면 되지 뭐. 아직 쓸 만큼은 있어. 자, 이제 오늘은 제목이 뭐예요? 에너지 전환과 보존. 그렇죠. 에너지에 뭐가 있다? 전환이라는 게 일어나고 뭐가 있다? 보존이 되더라.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에너지라는 거다. 왜? 뭐? 아니에요. 에너지라는 게 뭐예요? 에너지는 에너지를 정의하자면 뭘라고 할 수 있어?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그렇죠.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이다. 뭐 이제 사전적인 정의를 보자면 이거야. 일할 수 있는 능력. 그럼 일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말은 뭐야? 결국 에너지가 있어야 뭘 할 수 있다. 일을 한다. 일이라는 걸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일이 뭔데? 뭘까요? 일이 뭐예요? 일은 과학에서의 일. 과학에서 일이 뭐야? 과학에서 일이 뭐예요? 그럼? 뭐냐면요. 물체를 아 뭐 힘인데.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야. 일이라고 하는 건 뭐야? 그러니까 뭔가를 하는 거지. 뭔가를 하는데. 먼저 그러면 일이라는 게 어떻게 정해야 되느냐? 우리가 일을 정의한다라고 일은 어떻게 구하느냐? 힘 곱하기 뭘로 했냐면 이 힘을 가해서 이동을 시켰을 때 이동 거리로 나타내주는 게 그게 바로 일이에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즉, 그러면 힘과 이동 거리 언제 이동 거리인지 얼마 움직였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니까 힘은 그런 거야. 힘 힘이란 게 뭐야? 물체를 변형. 그렇지. 물체의 모양을 바꾸거나 혹은 뭘 바꿔주는 거. 운동 상태를 바꿔주는 거죠. 혹은 둘 다 이제 바꿀 수도 있지. 내가 예를 들어서 벽을 뒤에 밀고 있어. 난 지금 힘을 가하고 있는데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여. 그러면 이동 거리가 성립을 해야 안 해? 안 해요. 안 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일을 하고 있더라고. 안 하고 있더라 라는 거죠. 또 이제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중학교 때 배운 바를 좀 이제 살펴보자면 일이라고 하는 거는 힘의 방향과 또 뭐가 일치해야 돼? 물체의 이동 방향도 일치해야 되죠. 서로 수직 관계는 일을 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거죠. 이러한 관계들로 우리가 이제 이걸 살펴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은 우리가 뭘로 표시해요? 일의 기호가 뭐예요? W. W,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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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은? F, force. 그럼 이동 거리 S는 뭐야? 그냥 S. 그래서 그 시점 아시네. W는 F, S로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쵸? 그 다음에 내가 이거 단위, 그럼 일의 단위는 뭐야? 줄. 줄을 쓰고 힘의 단위는 뭐 써요? 뉴턴. 이동거리의 단위는 우리가 보통 뭐 씁니까? 미터. 미터 쓰죠. 그래서 줄은 이렇게 되는데 1줄에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건 1뉴턴의 힘으로 얼마를 이동시켰다. 1미터를 이동시켰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에너지가 필요하더라. 그럼 내가 1줄에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얼만큼 필요할까? 1에너지. 에너지의 단위도 뭐 써요? 줄 씁니다. 그쵸? 결국 이 얘기는 뭐야? 이건 뭐랑 같아? 에너지랑 같은 거야. 내가 어떤 물체에 이런 거죠. 지기가 있으면 내가 이 물체를 여기서 이만큼 들어 올렸어. 난 이만큼 일을 한 거잖아. 그럼 얘는 그만큼 뭘 얻었어? 에너지를 얻었죠. 지금 위치 에너지가 증가했죠. 중력에 대해서 위치 에너지가. 놓으면 떨어지겠지. 중력에서 일을 하니까. 자, 요런 관계들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한다? 에너지라고 하더라. 그럼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한 종류만 있나요? 아니요. 에너지는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들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에너지를 한번 살펴보자 라는 거지. 자, 에너지. 압류 에너지. 옛날에 박지성이 그런 CF를 찍었었는데 에너지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어요? 운동 에너지. 자, 운동 에너지와 역학적 에너지. 그치. 묶어서 뭐야? 역학적 에너지. 묶어서 역학적 에너지. 에너지. 아, 위치. 역학적 에너지가 있고 이 역학적 에너지는 뭘로 정의합니까? 운동 위치 에너지와 합한 거예요.
위치 에너지와 뭘? 아, 운동 에너지를. 요거를 이제 나타내주는 거지,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게. 힘과 관련된 에너지다라는 거지. 물체의 운동 상태에 관련된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죠. 위치와 운동에 관련한. 또 어떤 에너지가 있습니까? 우리 에너지는? 빛. 그쵸. 빛 에너지가 있죠. 아, 전기 에너지. 빛 에너지가 있죠. 또 뭐도 있어요? 자, 전기 에너지. 전기 있어. 있나? 아, 거기고 그랬어. 또? 열 에너지. 그쵸. 열 에너지. 화학 에너지. 화학 에너지. 핵 에너지. 핵 에너지. 또? 파동 에너지. 그쵸. 파동 에너지. 빛도 파동이잖아. 빛도 파동이지만 파동 에너지와 빛을 구분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좀 있기 때문이에요. 얘는 뭐야? 매질이 필요해? 필요 없어? 비탄성파죠? 얘는 매질이 필요한 탄성파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이 파동 에너지 안에 이제 뭐가 들어가? 소리 에너지 같은 게 들어가는 거죠. 어? 또 어떤 거 있어요? 또요? 또? 또 뭐 있을까? 공부 에너지. 공부 에너지. 책에는 좀 나온 게 있나요? 책에도 나온 게 있나요? 핵융합 에너지, 핵분열 에너지. 그게 핵에너지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러한 에너지들로 우리는 구성을 해볼 수 있어요. 즉,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그 형태도 다양하고 이제 가지고 있는 모습도 굉장히 다릅니다. 결국에는 에너지라고 하는 건 뭐였어 아까? 힘과 이동 거리였잖아요. 힘과 이동 거리로 일의 양을 표시할 수 있었어. 그렇다라고 하는 얘기는 얘들도 이제 뭘로 나타낼 수 있다. 요걸로 다 나타낼 수가 있더라라는 거지. 에너지의 기본은 우리가 이제 줄 쓰죠. 줄 쓰고 또 많이 쓰는 게 뭐 있어? 힘과 이동 거리의 곱과 같겠지. 그래서 뉴튼 미터. 아니 뉴튼 미터가 아니라 뉴튼 미터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나타내 줄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라고 있고 이제 하나씩 살펴보자면 하나씩 이제 보도록 하자. 자, 역학적 에너지는 어떤 거였어요? 합한 거.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즉 물체에 뭐와 관련이 있더라? 물체에 뭐와 관련 있는 거예요? 위치 에너지는 위치 상황. 자, 위치와 그다음에 운동 상태죠. 위치 운동 상태. 위치 에너지는 종류가 어떤 게 있어요? 위치 에너지는 어떤 종류들이 있어?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있고 또 어떤 것도 있어? 예를 들어서 고무줄 같은 걸 당겨 용처를 당겨 놓으면 어떻게 돼? 원상복귀 되려고 하죠. 뭐에 의한 위치 에너지입니까?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같은 게 있죠. 운동 에너지는? 자, 그래서 여기 위치 에너지는 어떤 꼴로 보통 나타내요?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어떤 꼴로 보통 나타냅니까? M G H로 표현하잖아. 여기서 MG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해? 중력. 예? mg라고 하는 걸로 질량 f죠 f 아. 힘이죠 h가 뭐야? 이동거리잖아 이동거리 f, s 걸로 나타낼 수 있지 예. 이것도 운동에 어떻게 나타내요? 2분의 1 mv의 제곱인데 요 꼴이 나오는 이유는 뭐 때문이야? 그러게 요 꼴이 나오는 이유는 뭐 때문이야? 속력에 제곱이 나오는 이유는 가속도 법칙 써서 그렇게 되는 거죠 가속도 법칙 활용해서 가속도 법칙 세 가지 기억합니까? 그런 게 있었냐? 응. 어떤 거예요? 가속도 법칙 세 가지. 한 개만 말하면 알 수 있을지도 몰라요. V는? V는? 그때 V 제로. 아! 알아요. V 제로 플러스 뭐? AT? AT? 그 다음에 S는? S는 뭐? 2분의 1. V 제로 t 플러스 2분의 1 a t의 제곱 그리고 이거 연립해서 나온 식 세 번째 식 뭐 있어요? EAS는 v 제곱 마이너스 v 제로의 제곱 가속도 법칙 공식 가속도 공식 세 가지 요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공식을 이용해서 이제 나타내 주는 거죠. 그치? 이걸 연립해가 이거 이제 이거 이용을 해서 나타내는 게 있어 또
우리 뉴턴의 운동 법칙 세 가지 있죠. 네. 뭐 있어요? 뭐 뒤에 갑자기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관사의 법칙이고 또 작용 반작용의 법칙. 어, 또 그리고 아니 가속도 법칙. 가속도의 법칙. 뭐 F는 MS, MA. 요거 있죠. 여기 이제 뭐가 나와? 가속도가 나오죠. 그러니까 힘을 뭘로 정의할 수 있다? 질량의 가속도를 곱한 걸로 정의할 수 있더라. 라고 해서 이러한 식들을 연립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꼴들로 나타내 줄 수가 있는 거죠. 자, 빛 에너지도 마찬가지예요. 빛 에너지 하면 여러분은 어떤 게 떠오릅니까? 광전. 뭐, 광전 효과도 있고. 그러니까 빛이라고 하는 거의 특성은 뭐야? 질량을 가져 안 가져? 안 가져요. 안 가지만 뭐는 가진다? 에너지. 에너지와 입자는 가져 안 가져? 네? 입자를 가져야 안 가져요? 가져요. 입자를 가지기 때문에 전자를 튕겨놓을 수 있는 거지. 광전 효과라는 게 그런 거잖아. 질량 가지 않지만 입자는 가지고 있다. 뭐 물리에서 잠깐 배웠잖아요. 매개 입자를. 매개 입자 배웠죠? 안 배웠습니까? 제가만 봤는데. 그거만 봤습니까? 이상하네. 그런 것 같은데? 배우지 않았을까? 아니, 말하면 알 수도 있어요. 어, 그래요. 뭐, 글루온. 글루온이요? 글루온. 아. 뭐, W보손, Z보손. 들어본 것 같은데? 아! 알아요. 그럼 다섯 개 있잖아요, 네 개 있죠? 그거, 이렇게, 알아. 이렇게. 네, 그거. 걔네들. 그러니까, 비대어 자면은 우리가 이제 가장 먼저 떠올 수 있는 게 누구? 태양열. 어, 태양열. 그건 열 에너지고. 태양열. 그러니까 빛 에너지. 뭐 전기 에너지. 전기 에너지는 우리가 제일 많이 활용하고 있는 에너지죠. 전기 에너지 가장 많이 활용하는 에너지가 왜? 다른 에너지로 전환이 쉽기 때문에. 열 에너지 하면은 뭐 떠오르는 거 있나요? 태양열. 어, 태양열도 있고 폐열. 폐열을 이용해서 이렇게 활용을 한다. 열 에너지가 뭐야? 에너지의 가장 최종 형태가 열이잖아요. 모든 에너지는 다 뭘로? 열로 손실이 되잖아요. 열 손실. 화학 에너지. 말 그대로 물질 안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 화학 에너지는 우리 몸에 있는 뭐 ATP라던가 ATP라던가 아니면 뭐 이렇게 화합물 같은 거. 여러 물질들 있죠. 축합 반응이나 아니 중합 반응이나 아니면 가중에 의해서 이제 물질이 합쳐지고 나눠지는 이런 반응들. 핵 에너지 하면 이제 두 가지 있죠. 뭐와 뭐? 핵융합과 핵융합과 핵분열. 우리 이제 지금 탈원전 하려고 하는 게 이제 뭐 우라늄의 핵분열을 이용해서 이제 핵에너지를 활용을 하는데 이건 탈출하려고 하죠. 그래서 새롭게 개발되고 있는 기술이 핵융합, 뭐 토카막을 이용을 해가지고 뭐 인공태양을 만들려는 이런 기술들. 그다음 파동에너지.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소리라고 하는 것들 있죠. 우리가 뭐 이제 파형, 뭐 파장이라고 하는 것들 있잖아. 파장이라고 하는 것들. 파장이라는 뭐 소리, 뭐 음파나 초음파 이런 것도 있고 뭐 물결파라던가 지진파 이런 것들이 어디에 속해요? 파동 에너지에 속하는 거죠. 즉 이렇게 다양한 에너지들은 우리 주변에서 우리의 삶을 물결파가 파동 이름이에요? 물결파요? 물결파라 안 했어요? 어, 물결파도 파동이죠. 매질이 뭐인 거야? 물. 그치. 물이 매질이 되는 거지. 나는 한자가 생각나서. 뭐? 아니에요. 무슨 한자가 생각이 났을까? 물결파. 근데 이제 이러한 에너지들이 이제 뭘 하더라? 서로 전환이 되더라 라는 거지. 이 전환에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법칙이 하나가 있지. 뭐? 알아야 될 법칙 이름 뭐 있어요? 에너지 보존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거지. 자, 에너지 보존 법칙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역학적 에너지. 물론 역학적 에너지 보존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에너지는 모두 보존된다 라고 하는 건 뭐야? 에너지의 뭐가? 에너지의 뭐는 변하더라도 형태 나, 뭐는, 종류는 변해도, 종류가 변해도, 뭐는 일정하다. 크기. 에너지의
총량은 뭐 된다? 보존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뭐 역학적 에너지 보존해가지고 위에서 공을 떨어뜨릴 때 위치 에너지는 감소하지만 운동 에너지는 증가하게 되고 역학적 에너지는 계속 크기가 어떻다? 일정에 나타나더라라는 걸 우리가 배웠어. 근데 실제로 우리가 공을 떨어뜨려 보면 공이 같은 높이까지 튀어올라요? 아니요. 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면에 공을 떨어뜨리는데 통 떨어뜨리면 원래 에너지가 보존된다면 어디까지 올라와야 돼? 다시 원래 위치까지 올라와야 돼. 근데 왜 올라오지 않아요? 점점 공이 어떻게 돼? 통 튀기면 통 빼고르르 정지하죠. 이렇게 빼고르르 굴러가서 이렇게 정지하잖아. 이렇게 떨어뜨리면 통 이렇게 하잖아.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지면에 흡수되나? 그럼 에너지는 지금 보존이 되고 있어 안 되고 있어? 안 돼. 에너지 보존되고 있죠. 돼요. 어떻게 되고 있어? 뭐에? 떨어지면서 뭐? 공기의 저항도 있고 튕기면서 어떻게 돼?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이제 충격이 발생을 하죠. 그리고 이제 뭐가 발생해? 열이 발생을 하면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다른 에너지 전환이 되지. 그럼 얘가 정지해 있지만 이 에너지는 어디로? 공기 중으로 사라졌고 땅 속으로 사라져 있을 뿐 이 총량은 어떻게 되더라? 에너지는 유지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 최종적으로 이제 뭘 이 열 에너지는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이게 이제 화학으로 가면 이제 뭐 엔트로피, 엔탈피 뭐 이런 걸로도 이제 정리해 볼 수가 있고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할 건 딱 하나. 에너지는 뭐 한다? 전환이 되더라. 하지만 그 총량은 어떻게 되더라? 보존이 되더라. 라고 하는 사실만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돼요. 됐나요? 그럼 맞아요, 근데 다? 뭐가? 그러면 문제 다 맞아요? 응, 그러면 다 맞죠.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에너지는 보존이 되니까 공을 떨어뜨리면 그 상태 그대로 다시 올라온다.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지. 그 웹툰 중에 그 그림 중에 그런 그림이 있더라고. 이렇게 절벽이 이렇게 있는데 공 한 마리가 나와가지고 왜요? 곰이 한 마리 나와가지고 이 곰이 여기를 건너는 방법 공을 던져라 곰이 이렇게 튀어오르잖아 여기 튀어오르는 과정을 곰을 밟고 뛰어나오는 그런 만화가 있더라고요. 생각 재미는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 과학적으로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아니에요. 불가능해요. 일단 첫 번째로 공이 여기까지 튀어올릴 일도 없을 뿐더러 밟는 순간 어떻게 돼? 떨어져요.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이제 올라타는 순간, 공이 올라타는 순간, 공이 이제 올라오려고 하는 힘, 공이 바뀌었죠? 그럼 이제 얘는 그냥 떨어지는 끝이야. 에너지 전환이 되어버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냥 이런 그림들도 있다. 그냥 재미삼아서 한번 떠올려볼 수 있는 그림이긴 하죠. 요즘 원피스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 뭐 그런 거 보면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죠. 자, 그러면 이러한 에너지의 전환은 우리 주변에서 어떻게 펼쳐지고 있느냐라는 거지. 그럼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전환의 몇 가지 예시들을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 자, 자연계 속에서의 에너지 전환 뭐 있습니까? 자, 첫 번째 예시는 뭐가 있나요? 첫 번째 뭐 있어? 기상현상. 그렇죠. 기상현상 있죠. 기상현상. 기상현상이라고 하는 건 뭐야? 물. 아니, 비 내리고. 그렇죠. 비 내리고 햇빛 쨍쨍 내리쬐고 하는 거지. 자, 이 기상현상이 어떻게 일어나요? 자, 산과 들과 바다가 있어. 산과 들과 바다가 이렇게 있어. 자, 이렇게 있죠. 자, 그러면 하늘 위에 뭐가 떠 있습니까? 해. 태양이 떠 있어. 자, 태양이 떠 있어요. 그럼 태양으로부터 이제 어떤 에너지가 오게 됩니까? 그렇지, 열 에너지가 오게 됩니다. 열 에너지가 오게 되고 이 열 에너지를 통해서 이제 뭐가 올라가? 얘가 열을 받아서 수증기로 증발이 되죠. 수증기로 증발이 되잖아. 증발에 의해서 이제 뭐가? 수증기에 뭐가 상승하는 거야? 위치 에너지가 상승하는 거죠. 위치 에너지가 커집니다. 자, 위치 에너지가 증발하게 됩니다.
높아졌죠? 근데 얘는 어떻게 돼? 나중에 뭘 만들어? 구름을 만들고 또또또또 다시 떨어지게 되죠. 올라가면서 위치는 증가하니까 이제 반대로 이제 온도는 떨어지잖아. 받은 것만큼 그래서 여기 응결이 일어나서 호두두두 떨어지고 다시 또 이렇게 흘러가게 돼서 이제 이러한 기상현상들이 어떤 원리에 의해서 그러니까 열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태양의 열 에너지가 일로 전환이 된 거죠. 그럼 물 분자가 올라가서 다시 식으니까 또 비대서 내리고 이런 과정들이 일어나게 되는 게 뭐더라? 기상현상이더라. 두 번째 어떤 거 있어요? 지각변동. 그렇지, 지각변동이 있습니다. 자, 지각변동은 어떻게 일어나는 거야? 자, 판이 있고 요 아래 멘틀이 있고 핵이 있어요. 그럼 핵 내부에는 온도가 어때? 높아요. 그렇지, 여기는 고온입니다. 고온. 그러면 이제 외부로 뭘 방출해요? 열을 방출하려고 한단 말이야. 열 에너지가 내부에서 올라와요. 그러면 여기는 뭐가 일어나? 열에 의한 대류가 일어나죠. 멘틀의 대류와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열은 이제 올라오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올라오려고 하는데도 있고 또 이제 어딘지 내려가고 또 올라오고 내려가는 게 반복이 될 거라는 거지. 그러면서 이 올라오는 쪽에서는 어떻게 되고 열이 빵 하고 뿜어져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판이 열리고 반대로 여기 들어가는 무슨 판이 닫히고 이러한 지각 변동들이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거지. 이것도 뭐에 의해서? 지구 내부의 에너지에 의해서 계속 지구가 움직여가고 있다. 또 세 번째 어떤 거 있어요? 천체의 운동. 그렇지, 천체의 운동이죠. 천체 운동. 자, 천체 운동하면은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자, 태양이 있으면 그 주변 누가 돌아? 지구. 태양이 있으면 그 주변 누가 돈다? 지구가 돌더라. 지구가 도는데 지구는 원궤도를 돌죠? 네. 원궤도를 돕니까? 타원. 원에 비슷한 타원 궤도를 이렇게 돌게 되는 거지. 이렇게 돌게 되는데, 자, 지구의 각자의 위치를 살펴보자. 여기, 여기, 뭐 여기, 여기 있다라고 한다면. 자, 케플러 법칙 배웠으니까 대충은 알 거예요. 자, 면적 속도 일정 법칙에 의해서 가까울수록 면적이 넓어지고, 좁아지니까. 자, 여기는 어떻게 돼요? 속도가 빨라요. 빠르고 여기는 속도가 느려요. 느리다라고 할 때 자, 속도가 빠른 만큼 여기는 뭐가 강해? 가까워지니까 만유 인력이 증가하겠죠. 만유력이 증가합니다. 만유 인력의 힘이 증가하면 빠르더라도 잡을 수가 있는 거고 중간에 땡기는 힘은 뭐에 의해서? 만유 인력에서 땡기는 거고 얘가 탈출하려고 뭐 때문이야? 원심력 때문에 나가려고 하는 거지. 근데 요 힘이랑 요 힘이 평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계속 뱅글뱅글 돌게 되더라라는 거지. 여기는 지금 뭐가?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면서 지금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돼요? 감소하죠. 여기는 거리가 머니까 위치 에너지가 증가해. 근데 거기에 반해 속도가 떨어지잖아. 운동 에너지는 감소합니다. 즉, 역학적 에너지는 뭐하고 있다? 계속해서 보존이 되고 있더라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러한 원리들 속에서 우리가 많은 현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음식을 먹는 이유는 뭐 때문이야? 에너지를 그치? 만들기 위해 그 안에 어떤 에너지가 들어있어요? 음식물 속에는 화학 에너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화학 에너지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네 번째 생명현상에서의 현상을 보자면 이제 생명현상 생명현상을 예를 한번 들어보자. 우리가 이제 뭘 먹으면 영양분을 먹으면 이 영양분을 뭐와 짝꿍을 시켜서 산소와 짝꿍을 시키죠. 그래가지고 뭘 만들어? 영양과 산소가 이제 뭐 세포백에서 뭘로 바뀝니까? 이산화탄소와 뭘로 바뀌더라? 물로 바뀌더라라는 거죠. 그쵸? 그니까, 요 과정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뭐가 만들어져? 에너지가 만들어지지. 이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는 뭘 하는 거야? 생명 활동을 하는 거죠. 그쵸? 이 생명 활동을 할 때 이제 중요한, 여기서 이제 하나의 물질,
우리가 흔히 이제 뭐라고 하는 ATP라고 하는 물질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 거고. 들어보겠죠, ATP.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라고 하는 인사이 세계에 붙어 있는 에너지의 저장 매체죠. 그리고 이 에너지 화폐라고 부르는. 자, 그래서 영양분해과 산소를 이용해서 이산화 물을 만들고 그리고 에너지를 생산을 하더라. 그럼 반대로 이제 에너지를 영양분해를 합성하는 방법도 있어야 되지. 어떻게 합성합니까? 어떻게 에너지 합성을 해요? 영양분해. 뭐와 뭘 이용해서? 이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와 뭘 이용해서 뭐가 들어가? 아까는 영양분과 산소를 통해 이산화탄소 물이 나왔잖아. 이건 이산화탄소와 뭘 이용해서? 물을 이용해서. 이때 들어간 에너지가 뭐야? 비대에너지 들어가죠. 그래서 뭘 합성해? 영양분을 합성하고 그리고 산소가 생성이 되더라 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뭐가 들어가서 에너지가 들어가고 있잖아. 그쵸? 여기 에너지가 지금 방출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러한 반응을 뭐라 그래? 발열 반응. 그리고 에너지가 방출되는 반응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는 에너지가 들어가죠. 흡열 반응, 에너지가 흡수되는 반응이더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쵸? 여기는 영양분을 합성하니까 무슨 반응? 동화작용이라고 하고, 여기 영양분을 분해하기 때문에 이화작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여러분이 생명활동과 에너지를 다 배웠던 부분들이죠. 아, 배우셨죠? 기억은 나는데. 얼핏 기억은 날 거야. 언제인데요? 어, 회원은 안 했어요. 수임만 했어요. 그래도 수임만 했어요. 뭐 나오냐면 그 에너지 대사량 나오던 거 있죠. 몇 칼로리 이런 거 계산했던 거. 기초 대사량. 그렇죠. 기초 대사량과 활동 대사량 더해서 일일 대사량.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5단원 맨 도입부에 처음 도입부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네. 아, 도입부는 아니구나. 비를 요정하고 나서 우리가 5-1을 안 했잖아. 아. 5-2에 나오는 부분이 이런 내용입니다. 5-2에 이 내용이 나와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생명현상까지 우리가 볼 수가 있더라. 그 외에도 이제 책에는 어떠한 것들이 나와있어? 뭐 전등이라던가 전기난로라던가 전동기, 스피커, 뭐 태양전지, 풍력발전기 등등 다양한 원리들이 있더라. 뭐 에너지 보존법칙은 요거 이제 에너지 종료하기 전에 미리 설명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에너지 보존법칙은 이것만 기억을 하세요. 에너지는 여러 형태로 바뀌지만 그 총량은 보존이 된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총량은 보존이 되는데 최종적으로는 뭘로 가느냐? 최종적으로는 이제 뭘로 전환이 돼요? 열 에너지로 전환이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 이 열 에너지 다시 쓸 수 있을까 없을까? 열 에너지 다시 쓸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거는 사라져버리는 거지. 다시 활용할 수 없는 에너지. 우리가 에너지는 보존이 된다면서요. 그럼 왜 에너지를 아껴야 하죠?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왜냐면 열 에너지는 다시 활용할 수가 없거든. 우리 열 자주 쓰고 있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뭐 난로라던가 뭐 이런 데 열 이용한 거잖아. 근데 여름에는 굳이 열이 필요한가요? 반대로 생각해요. 여러분 냉각시킬 수 있어? 어떤 물체에서 열을 빼앗아 올 수가 있나요? 열이라고 하는 건 어디서 어디로 가지? 에너지라고 하는 건 언제나 고에너지에서 저에너지로 이동을 합니다. 열이라고 하는 건 언제나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버려요. 그럼 점점 온도를 상승시키는 방향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이 그 뒤로 넘어가게 되면, 그 뒤로 넘어가게 되면 에너지의 이용과 열 효율이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습니까? 아, 되게. 그러니까 에너지는 보존이 됩니다. 에너지는 보존이 되기 때문에 총량은 변하지 않지만 더 이상 활용할 수 없는 에너지가 됩니다. 그러면 전체 에너지 중에서 내가 실제로 활용 가능한
에너지는 얼마나 될까라는 게 이제 핵심 포인트겠지. 100% 전부 다 내가 활용 가능으로 바꾸지는 못해요. 어떤 에너지가 있으면 100%에 이렇게 다 내가 쓸 수 있는 걸로 바꿀 수는 없어. 일정량 에너지 손실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전체 중에서 내가 실제로 얼마나 활용 가능하냐 라고 하는 요걸 이제 뭐라고 뭘로 얘기를 하냐면 이게 바로 뭐야? 에너지 효율이에요. 효율. 이걸 에너지 효율이라고 해. 얼마나 활용 가능하냐. 그럼 이 에너지 효율 어떻게 구할까? 최선을 다해 열심히 구해봐야겠지. 의외로 간단합니다. 뭐 중에서? 전체 뭐 중에서? 에너지. 전체 에너지 중에서 뭘 구하면 돼? 활용 가능한 에너지로 해주는 거야. 그럼 이제 소수점 나오겠지? 그럼 여기다 얼마 곱하기 100 해주고 퍼센트 해주면 이게 에너지 효율을 구하는 공식이에요. 간단하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집에 보면은 에너지 효율 등급이라고 그래가지고 웬만한 가정제품에 1부터 5까지 뭐 붙어있는 게 있을 거야. 1이면 매우 높음, 2면은 뭐 높음, 3이면 보통, 4면 다소 낮음, 5는 매우 낮음. 그러면 어느 등급으로 갈수록? 1. 1등급으로 갈수록 훨씬 더 좋은 거지. 그러니까 에너지 효율이 높다는 얘기는 똑같은 에너지를 공급을 하더라도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알겠죠? 네,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마치 이런 걸 내가 백날 그 벽을 밀어도 얘는 움직여 안 움직여? 나는 근데 계속 뭘 써? 열을 쓰고 있지. 낑낑대고 있잖아. 내 에너지 효율은 그 얼마야? 빵인 거지, 빵. 실제로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용한, 활용 가능한 에너지. 내가 유용하게 활용을 했다. 여러분이 만약에 차를 타고 가. 차를 타고 가게 되면 이런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하나 들자면 이런 거야. 자동차가 있어. 자동차가 이렇게 있어요. 내가 여기다가 연료를 100%야. 연료를 넣는데 연료가 100%죠. 그치? 연료가 100%인데 이 연료 100을 가지고 내가 차를 타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움직이려고. 그치. 그러면 여기서 내가 활용하는 데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거야? 움직이는 거지. 이동이지, 이동. 이동에 소모되는 에너지. 이게 내가 활용 가능한 에너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에너지가 되는 거죠. 유용 에너지. 이게 핵심이지. 근데 가다 보면 뭐도 있고 공기에 의한 마찰도 발생하고 또 뭐도 있어. 배기가스 뿡뿡뿡 내보내죠. 그리고 엔진이 어떻게 돼? 엔진은 굴려야 되니까 여기서도 뭘 발생해? 열이 발생을 하고 여기 이제 타이어에 의한 여기도 마찰이 발생을 하지. 그쵸? 이러한 값들을 다 빼주고 나면 그거에 남는 양이 뭔가? 이건 거잖아. 그때 뭐 마찰에 의한 게 막 5%, 여기 열이 한 20%, 공기에 의한 마찰이 한 5% 정도라고 한다면 이동에 소모된 실제 에너지는 얼마겠어요? 70. 그쵸. 그럼 여기는 70%가 되는 거죠. 에너지 효율은 얼마다? 70%다. 이런 식으로 구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요 시점에서 우리가 제일 연구하기에 좋은 건 뭐겠어? 요 시점에서. 에너지의 보존 법칙. 에너지의 보존 법칙. 에너지 총량은 변해 안 변해? 변하지 않아.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야? 그거를 100% 써야죠. 유용한 에너지. 유용한 에너지를 어떻게 해야 된다? 늘려요. 늘리고 늘려서 어디까지 도달시키는 게 중요하다?
100까지 도달시키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사람들은 많은 연구를 했고요. 많은 연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기관들을 만들어냈는데 이제 그 결과물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건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 혹시 연구기관이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연구기관? 연구. 맹구 연구할 때 연구. 연구기관. 연구가 만든 기관이 아니라 영구적이다라는 게 뭐예요? 계속 근데 계속해서 쓸 수 있는 기관이라는 말이 뭘까? 에너지가 그러니까 외부에서 뭘 주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돌아갈 수 있더라는 거야. 사람이 계속 옮길 수 있는 거예요. 연료를 받기 때문이죠. 근데 마치 이런 거지. 자동차에 한 번 연료를 딱 주고 나서 달리면 얘는 영원히 달리는 거야. 이런 거 만들 수 있으면 짱이겠지. 네. 뭐만 에너지 전환만 잘 시킬 수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러한 연구들이 계속해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내용을 이제 어디서 배우느냐? 이 뒤에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여기 되게 재미없어 보여. 응? 재미없어 보여. 아니야, 재밌어. 일단은 재미없어. 아니야, 재밌어. 재밌잖아, 지금. 지구에. 아, 정말 재밌어요. 이게 정말 재밌는데. 너무 재밌어. 아, 진짜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이거 이상하게 하는 건데. 아, 여기 계속 온실 효과. 엘리뇨와 라니냐. 다음 열어. 아, 재미없어. 엘리뇨와 라니냐. 이런 이름 뭔지 어때? 여기는 안 나겠지? 왜 안 꺼지지? 꺼. 꺼줄래요?